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그럼 남작부인을 찾는 일을 계속 해볼까요? 남작부인을 찾으려 해도 단서가 별로 없길래 일단 남작의 딸부터 만나러 왔습니다. 딸이 엄마의 행방을 좀 알까 싶어서요. 근데 딸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이터널 파이어라는 종교 조직에 귀의한 상태였습니다. 남작부인 일은 잠시 제쳐두고 마녀를 수소문해 찾아왔습니다. 시리가 동네 마녀랑 말다툼을 벌였다는 정보를 지난 시간에 얻었었죠. 근데 마녀를 찾아보니 이 여자는 마녀가 아니라 키이라 매츠란 이름의 소설리스였습니다. 근데 키이라는 시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리에 대해 물어본 어떤 엘프 마법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시리가 이곳 벨렌에서 그 엘프 마법사와 만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키이라는 그 엘프 마법사의 은신처로 게롤트를 인도합니다. 근데 이곳엔 시리도 없고 엘프 마법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와일드 헌트라는 존재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와 있었습니다. 와일드 헌트도 시리를 찾아 이곳에 먼저 왔었나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와일드 헌트의 왕 에레딘을 목격합니다. 와일드 헌트는 다른 세계의 존재인데 왕이 친히 이쪽 세계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잠깐만 얼굴을 비치고 사라지고 우리는 그가 남긴 쫄병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와! 우와!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우와! 우와! 후추! 후추가 더비네? 우와! 살았어, 살았어! 성공했어! 야, 어디 가냐 너? 저 구석에 끼어서 잘 때려주지도 않냐? 야, 이거 참. 야. 아이고, 잘 때려주지도 않네. 그래, 여기로 차라리.
하... 그냥 죽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이곳 엘프 연구실에 남아있는 책을 통해 시리가 고대 혈통이라 불리는 특수한 핏줄을 타고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대 혈통의 소유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일드 헌트가 시리를 쫓는 이유도 시리가 고대 혈통이기 때문이라는 걸 마침내 알게 됩니다. 시리를 만나는 일은 또 허탕쳤지만 게롤트는 시리가 말싸움을 벌였던 마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키이라가 아니라 다른 진짜 마녀들이 있던 겁니다. 근데 마녀들은 자기들의 초상화 뒤에서 목소리만으로 게롤트를 상대했습니다. 그녀들은 어두운 힘이 이곳 주변을 뒤덮고 있으니 그 근원을 죽이라고 게롤트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시리와 만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어둠의 근원이라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그 녀석은 자기가 원래는 드루이드이며 그 초상화 속 인물들이야말로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해방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신뢰할 소스가 부족했던 데다가 또 자기를 부활시켜 달라고 귀찮은 일들을 시키길래 그 녀석을 없애버렸습니다. 숲의 괴물을 없애고 돌아오자 마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까 그 초상화는 너무 뽀샵이 심했던 것 같죠? 우리는 이 마녀들에게서 시리가 실제로 이 마녀들을 만났었다는 거, 다만 이 마녀들이 시리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시리는 잡아먹히기 직전 마녀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이 마녀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녀들에게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출한 남작의 부인이 바로 그 마녀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남작 부인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었다고 말했었죠? 알고 보니 그 마녀들에게 납치당했었던 겁니다. 남작 부인의 현재 처지를 피해 남작에게 말해주면 피해 남작에게서 더 많은 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피해 남작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은 아니었고 남작 부인이 가출하던 날 우발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거였습니다. 남작 부인은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남편은 늘 경멸하고 무시해왔습니다. 부인이 유산을 한 건 남작의 폭력 때문이 아니었고 그 마녀들이 부인에게서 기운을 빨아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남작은 마녀들을 족치고 자기 아내를 구출하러 떠납니다. 가보면 남작의 딸도 와 있습니다. 딸도 자기 나름으로 엄마의 행방을 수소문해 구출하러 왔나 봅니다. 근데 마녀들은 어디 가고 없고 남작 부인은 정신이 나간 채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저주에 걸린 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그저 미쳐버린 거였습니다. 딸과 남작은 크게 상심합니다. 마녀는 없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마녀가 보낸 이상한 괴물과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남장님 진짜 너무 잘 싸우시는데? 가겠다. 어? 아직 안 죽었네. 불러라 불러. 그럼 남장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남작 부인은 미쳐버린 자기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작은 아내의 정신을 치료하기 위해 영험한 치료술을 갖고 있다는 은둔자를 찾아 나섭니다.
아내를 치료할 수 있다면 세상 끝까지 뒤져볼 기세로 남작은 무대에서 퇴장하고 피해 남작 퀘스트는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시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남작에게서 들은 바 시리의 다음 행선지는 노비그라드라는 대도시입니다.